거패를 지정하겠습니다. 3기. 부파경 28품 중에서 오늘은 제3품, 비유품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끔 법문을 하시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서 잘 알아듣느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법만 이야기하면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깨달으신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인데 그건 순수히 우리의 마음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 그런 것이에요. 또 마음으로 경험하고 또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지어 나가고 그래서 어떤 평화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 설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을 설명한다 하면 안경을 딱 내놓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것이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현상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유가 불교에는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어떤 정신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에 대한 이치를 환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이제 자주 드는데, 법화경에는 이제 법화칠류라고 해서 일곱 가지 비유를 아주 유명한 비유로 듭니다. 여기 비유품이 있지만은 저 뒤에 가면 이제 약초유품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일종의 비유품이에요. 여기서 이제 비유는 화성유라고, 저 삼계 화택유라 해서 화택유 그래요. 불화자 집택자 화택유.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유로 이제 드는데,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보통 우리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면은, 사실 사바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반고 반낙이라 이렇게 해요. 반은 고통이고 또 반은 또 살만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제 고통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 고통의 순간이 계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숨 돌리고 그런 대로 달콤한 시간도 있고 편안한 시간도 있고 그런 대로 즐거운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그런 즐겁고 달콤하고 편안한 그런 가운데서도 또 걱정 근심이 이제 따라다니고 그 걱정 근심이 현실화되면은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그 어떤 상황을 또 맛보게 되고 이것을 연속이에요. 계속 그것이 이제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서 내 지혜로 만들어서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을 잘 소화를 하면은 잘 이해하고 잘 소화를 하면은 그런 고통들이 반감 내지 완전 소멸이 가능합니다. 완전 소멸이 가능해요. 따라서 고통이 이제 반감됨과 아울러 달콤하고 즐겁고 고소한 그런 사바세계의 어떤 그런 그 맛도 역시 반감이 돼요. 그것도 반감됩니다. 같이 반감되버려요. 그러면 이제 불고불락, 고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그런 아주 편안함, 나는 그것을 이제 편안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그 편안한 그런 어떤 그 삶이 말하자면 불교에서 바라는 삶이라 이를테면은 꿈속에서 저렇게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더 이제 못 쓰게 만드는 것 이게 중생들 하는 짓이 되게 그래. 잘 하려고 했는데 뜻은 좋았는데 이게 뭐 어리석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치를 몰라가지고 그만 버려놓는 거지. 작품을 버려놓고 인생을 버려놓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버려놓고 잘하려고 했어 처음에는. 그런데 상대에게도 그게 잘하는 것이냐 하는 건 아니야.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치를 알아다고 부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야. 이치를 알면은 그게 딱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맞으면 그게 이제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고통과 즐거움의 연속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꿈속의 일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꿈을 깨버리면은 편해요. 즐거운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꿈을 아주 심하게 꾸다가 잠이 깨버리잖아요. 그럼 휙 하고 한숨을 쉬면서 정말 아주 따뜻한 이부자리 밑에 그대로 손끝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 편안한 잠자리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럼 그건 즐거운 게 아니야. 편안함이지 그냥.
그 꿈속에서 고통스러웠던 걸 깨거나 꿈속에서 즐거웠던 걸 깨도 아주 뭐 횡재를 해가지고 즐거웠던 것을 설사 그 꿈꾸다가 깨도 역시 그것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이지 그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 꿈 깬 이야기는 이제 불교에서 수없이 많지만은 그래 이제 꿈을 깨는 것이 말하자면 제일 바람직한 그런 그 삶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달콤한 꿈을 꾸고 싶은데 부처님은 그 꿈 깨라. 달콤한 꿈도 꿀 수 있지만은 따라서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꿈도 꾸게 된다. 그리고 꿈을 깨버린 상태는 이제 고통스러운 꿈도 없고 달콤한 꿈도 없는 거예요. 그 꿈 깬 자리는 그냥 편안한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불교예요. 그 자리가 불교예요. 우리는 자꾸 달콤한 꿈 꾸려고 하죠. 그리고 뭐 아주 그 마음속에 희망하는 바가 많습니다. 희망하는 바가 많은데 대개 사람들의 희망은 달콤한 꿈이야. 뭐 소득이 많았으면 싶고 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싶고 일이 아주 잘 풀렸으면 싶고 뭐 마음에 바란 모든 그 가정의 일들이 슬슬 잘 풀렸으면 싶고 그런 이제 꿈을 이제 꾸는 거죠. 그래봤자 이제 그 모든 마음의 소구 소망이 다 해결돼도 역시 꿈이면 틀림없어. 꿈. 이게 이제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그 견해 차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 가지 그 중생들의 그 마음에 맞춰서 이런 저런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비유품 이것은 이제 화택 비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통스럽다. 불타는 집 속에서 거기서 이리저리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아니 불이 난 것을 알아도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그만 불장난하면서 노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중간에 가면 이제 화택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사바세계의 삶의 현실을 아주 리얼하게 잘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까지도 아주 부처님은 속속들이 그분의 영혼은 참 맑거든요. 거기다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밝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보고 세상사를 보는데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튼 하나 쳐놓고 보는 것 같이 그래 봐요. 그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지만 부처님은 속속들이 환하게 명경지수처럼 그렇게 이제 밝게 보고 가을날에 왜 비 온 뒤에 확 깨면 저 멀리 앞산까지 그 나무 색깔 나뭇잎 하나하나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영혼을 가지고 투명한 안목을 가지고 세상살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생들이 사는 삶은 큰 저택이 있는데 큰 저택에 불이 났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한 500명 살아. 아이들이 특히. 그런데 그 아이들은 불이 나니까 오히려 그 불을 장난거리로 삼고 불장난하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결국 타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타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냥 장난이 좋아서 그냥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는 거라. 그리고 그건 이제 낡고 험한 집이라 아주 뭐 형편없이 낡은 집이 되어놔서 그냥 불이 났는데 거기다가 석가래가 떨어지고 그 속에는 온갖 뭐 살쾡이나 무슨 뱀이나 독사나 온갖 그 독충, 짐승 이런 것들도 그 속에서 뒤끓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이제 뒤에 가면 아주 재밌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과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근래 한국 사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비슷비슷할 겁니다만 그 여러 가지 그 참 좋지 아니한 뉴스들 보면은 꼭 그 이 비유품에 부처님이 말씀해놓은 이 화택의 비유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거라. 그런 현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비유를 비유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제 부파경의 안목이라고 하는 소위 방편품이 있었습니다. 정말 방편품 이것은 정말 아주 훌륭한 한 권의 경전이에요. 방편품 하나만 가지고 또 훌륭한 한 권의 경전 역할을 하고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막 다 이야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제 뜻이 아주 깊고 그리고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사리불이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아주 환히 용약하죠. 그때 사리불이 용약 환희해서 뛸 듯이 기뻐했다. 우리가 막 되게 기쁨에는 막 펑펑 울거나 뭐 몸부림을 치거나 펄쩍펄쩍 뛰거나 이제 그렇게 하죠. 아주 순수한 사람일수록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더 강렬하죠. 그렇게 이제 사리불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것은 이제 자신이 앞에 설법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다. 금강경 혹시 기억나시죠? 금강경에는 수보리가 부처님 설법을 듣고 중간에 깨달음이 있어서 펑펑 웁니다.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체류비협이라 눈물을 그냥 펑펑 쏟으면서 감동해서 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금강경에 나오고 또 능경 같은 데서는 이제 아난존자가 또 깨달음을 성취해서 거기에 이제 자신의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촥 이렇게 실어서 읊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 대승경전에는 보면은 그 중간에 처음에 부처님 법문이 촥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법문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절정에 달하면은 그 법문을 들은 제자들이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감동을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엮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쯤에 와서 이제 여기 법화경에는 사리불이 용약환이라 뛸 듯이 기뻐해서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즉기 합장하고 곧 일어나가지고 부처님한테 합장을 하고서 처만 조난이야. 조난 부처님의 얼굴을 조난이라고 하죠. 조난을 처망 다 이렇게 우러러 보며 이 백불에다 부처님에게 고해 말씀하사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인데도 가끔 전화로 이제 뭐 본문 듣고 자신의 그 어떤 그 감동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 뭐 전화가 있으니까 집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이제 감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꼭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찾아와서 자신의 감동을 이야기하고 뭐 책을 읽었든지 아니면 TV에서 본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본문을 들었든지 아 그것이 난 그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어요. 보통 이렇게 본문하는 자리에서 본문 듣고 물론 뭐 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뭐 감동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본문 듣고 감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감동하기가 조건이 더 좋은가 봐. 자기만의 공간, 자기가 가장 편안한 시간, 그리고 자기 언제든지 듣고 싶은 그런 그 시간과 공간을 딱 마련해 놓고 딱 켜가지고 딱 들으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모여서 들을 때 옆에 사람 그 뭐 그 의식하고 또 뭐 법회 식순 의식하고 또 신심으로 왔는데 그 시간에는 또 왠지 마음이 또 모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뭐 장애 요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면 그런 모든 문제가 싹 해결돼 있어.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 커피 한 잔 다 옆에 타놓고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뭐 누워도 좋고 앉아도 좋고 엎드려도 좋고 아무 상관없이 누구도 의식할 필요 없이 그대로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감동이 더 깊어요. 훨씬 감동이 깊어요. 내가 그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아주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감동받은 그런 분들도 간혹 이제 알려옵니다. 여기 이제 사리불처럼요. 그 이제 한 말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 고해 말씀하사대 금종세존하와 지금 세존으로부터 문차법음하고 이 법음을 이 법문하는 말 소리를 듣고 그 앞에 이제 법화경 방편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해 용약하여 마음에 뜰 듯이 기뻐함을 품고 더욱 미정류호이다. 미정류, 그동안 잊지 않았던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아주 기쁨, 법피 선녀를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요런 정도 이야기는 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 소이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아석종불하와 내가 옛날 부처님으로부터 문여시법하니 이와 같은 법을 들었으니 견제보살은, 이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앞에 방편품에서 최상승 법문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여러 보살들에게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수기작불, 제 보살은 수기작불 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리불 같은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그래서 불의 사사라, 아등은 이 일에 사사,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예. 똑같은 사람인데 뭐 보살이 다르고 무슨 뭐 아라한이 다르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공부하는 그런 어떤 그 연류이라고 할까, 또 마음 자세라고 할까, 그 신심의 상태라고 할까, 또 불교 안에도 다양한 무슨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사, 관심의 대상, 뭐 기도가 좋든지 무슨 뭐 기도 중에도 지장보살이 좋은지 뭐 관세음보살이 좋은지 산신이 좋은지 아라한이 좋은지 각자 관심의 대상 따라서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평등한 점이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등한 게 이게 당연한 거라. 사람은 본래로 불평등하다. 이런 소리 처음 듣죠. 평등하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불평등한 게 그게 당연한 거라. 얼굴 다 틀리잖아요. 그게 불평등이지 뭐야. 나이 다 틀리잖아요. 그게 불평등이야. 일체가 불평등입니다, 이게. 평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교에 대한 관심사도 전부 달라. 그래서 이 사리불 같은 사람도 저런 보살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는 다르다.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게. 그런데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뭐라고? 심자 감상이야. 심이 매우 스스로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슬프고 소외감이 들어서 마음이 상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아팠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누구는 숙이주고 누구는 해당 안 되고 그래가지고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아주 슬프고 소외감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 그런 상황이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래의 무량지견, 여래의 한량없는 지혜죠. 한량없는 지혜를 실 잃어버렸구나. 우리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구나. 부처님의 그 한량없는 지혜의 경지는 우리하고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똑같은 형제인데 맏아들만 뭐 재산 많이 물려주고 둘째부터는 뭐 너는 뭐 소용없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사리불이 그동안 참 속을 많이 썩였나 봐요. 여기 이야기대로라면은, 아니 다른 사람들인데는 너는 부처가 될 거야, 너는 부처가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수기를 줘가지고서 뭐 앞으로 잘할 거다, 뭐 100점 맞을 것이다 이 정도 수기가 아니야 이거는. 아 부처가 될 거라고 이렇게 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사리불이 누굽니까? 인도사에서 최고 지혜롭고 제일 지식인이고 제일 빼어난 사람이라. 내가 가끔 소개하지만 이 사리불은 얼마나 지혜가 있었든지 불교 역사상의 최고 훌륭한 절, 기원정사. 기원정사를 건립하는데 사리불이 설계하고
감리하고 자재 구입하고 공사 감독하고 일체를 다 맡아서 총 감독을 한 사람이 사리부입니다. 이렇게 법에도 뛰어났지만은 세상이라도 그렇게 밝았어요. 무슨 뭐 자기가 무슨 뭐 건설해서 다닌 적도 없는데도 그런 그 위대한 사찰을 짓는데 총 감리 감독을 다 하신 분이 사리부리라. 대단한 분이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부처님 지혜의 입장에 있어서는 영 거리가 멀었더라 이거지.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자존심 상했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비로소 털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방편품 듣고 나서 그 방편품 듣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경지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더라. 뭐라고? 부처님 앞에 와서 소나무 번쩍 들어도 개이 성불더라.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또 망상과 온갖 욕심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그 마음 상태로서 부처님 앞에 절한 분 해도 그걸로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리불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리불은 뭐 수억만 번 성불하고도 남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렇게 꿈을 깬 거예요. 중생으로서의 어떤 그 꿈을 깬 거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자기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존시여, 내가 항상 독처 살림수하라. 저기 산이나 숲속에 그리고 나무 밑에서 홀로 독처 홀로 있으면서 앉거나 걸어다니매. 그 이제 불교는 그래서 이제 숲의 종교라. 그리고 기독교는 사막의 종교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막에서 탄생한 종교. 불교는 이제 숲속에서 탄생한 종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항상 그 숲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하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항상 살림수화에서 앉거나 행하네, 걸어다니며 매작 신념하되 매양 이러한 생각을 하되 이러한 생각을 했다. 무슨 생각이고 하니 우리들도 동의법성이어는 법의 성품 진리의 성품에는 다 해당된다 이거예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정무정이 다 진리의 성품 속에는 다 해당되는데 어째서 여래께서는 우리에게 소승법으로서 저기 뭐 기도하면 잘 된단다. 무슨 뭐 칠성단에 빌면은 명이 길어진단다. 요런 소승법을 가지고 법당에 불 밝히면 무슨 뭐 지혜가 난단다 하는 요런 소승법으로서 우리를 제도했느냐. 이견 제도 제도를 보였는가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왜 맨날 기도만 하라 하고 기도해서 무슨 뭐 마음에 있는 소원 성취만 하라 하고 아니 법화경 같은 이런 좋은 법문은 왜 안 해주냐 이 말이야. 따져보면 그 얘기야 이게. 우리가 뭐 수준이 그것뿐이냐고. 우리도 다 뭐 알맞이 알고 배울맞이 배웠고 날맞이 났다 이거야. 근데 왜 우리인데는 맨날 기도만 하라 하냐 이거. 맨날 성지순례만 하면 뭐 복받은 줄 알고 그런 것만 가지고 저기 하급한 아주 그 수준 낮은 거 그것만 가지고 내가 가르쳤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 이게 사리불이 그 얘기라. 소승법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야 이거 대단한 대목입니다. 이게 아등도 동의법성이라. 우리도 다 법의 성품 진리의 성품에 다 해당된다 이거예요. 아니 석가모니가 해당되면 우리 나도 해당되고 말이야.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해당되면 우리도 다 해당되지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이제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지 있기는.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야. 수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하니까 자꾸 그걸 공급하는 거야. 다짜고짜 와가지고 무슨 일이란 일인데 무슨 기도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오니까 어떻게 그 상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상품은 그렇게 안 하고 탁 비우고
비우고 나서 자기 생각은 비우고 와가지고, 아, 나는, 부처님한테 관심이 좀 있는데, 무슨 공부를, 또 어떻게 뭘 공부를 해야 이게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가까이 할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은 뭐, 여기서 이제 구구히 설명할 필요 없고, 여기에 이제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전부 법의 성품에 다 들어있는데, 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나 열애는, 어째야 열애께서는 소승법으로 우리를 제도했느냐? 따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한테 아주 그냥, 원망을 늘어놓는 거야, 이게 사실 따져보면. 이렇게 부처님한테 원망 늘어놓을 줄 알아야 돼. 부처님인데 원망은, 부처님 왜 내 인데는 소승법만 가지고 가르쳤느냐고. 그런 좋은 다이아몬드를 놔두고 맨날 굴이나 동이나 말이야, 흙덩이 같은 거, 우리에게 던져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거. 사실 깨놓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라, 이것은 우리들의 허물이지, 세존의 허물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야.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무슨 기도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뭐, 거기에 맞는 상품 던져줬지. 그게 이제 뭐, 아, 주지스님 허물입니까? 그게 어디? 아니, 와서 그 상품을 달라는데, 그, 주문한 상품 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말이다. 이것은 아등의 구라, 우리들의 허물이라, 세존의 허물이 아닙니다. 소유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고. 이 아주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해요. 경전은요. 그 논리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까닭이 왜 그런 거 하면은, 만약에 우리들이 대설 소인하여 소인, 원인 되는 바 깨달음의 원인 씨앗, 제대로 된 씨앗을 하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그러니까 지성품 본전 내놓을 게 아니라, 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가지고 정말 좋은 씨앗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도록 기다려서, 대설 소인 참 중요한 말이야. 만약에 우리들이 기다려 본다 됐자, 무엇을 씨앗이 될 만한, 정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될 만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기다려서, 그런 뒤에 성취한단 말이야. 무엇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진된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 꿈을 확 깨버리는 그런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면은, 필히 대성으로, 반드시 대성. 큰 법 가지고, 최상의 법 가지고서, 이 득 도탈연을, 도탈을 얻게 한다, 말이야. 반드시 큰 법을 가지고서, 정말 훌륭한 법을 가지고서, 제도, 도탈은 제도입니다. 제도함을 얻게 된다. 하거늘, 그러나 우리들은 불의 방편과 몰랐다. 불의 이해하지 못했다. 무엇을? 방편과 수의소설이라. 편의를 따라서 설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근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요. 사람 근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항상 방편법문, 있지도 않은 방편법문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 예. 그래서 자꾸 지어내서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많이 생겨요. 99%는 거품이야. 그래, 따지고 보면. 99%는 방편이야. 그래, 거기서 꿈을 깨버리면 편안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안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꿈 깨버리면. 그래서 방편과 수의 소설을 알지 못했어. 우리들은 그동안 방편, 부처님이 방편으로 하는구나. 그 이제, 어린아이가 울면은, 호랑이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은, 어디서 들어온 이야기로, 그것도 부모들로부터 들어온 이야기, 밖에 호랑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이제 모르니까, 불에, 방편을 모르니까, 그만 호랑이 온 줄 알고는 그냥 울음을 덜컥 거쳐버리잖아요. 그게 일단은 좋기는 좋은데,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그만, 그것만 가지고, 살림살이를 삼는 그런 경우가 이제 불교 안에 너무 많습니다. 참 그 문제예요. 방편과 수의 소설 편의를 따라서 설한 바를 알지 못하고, 초문
불법 코는 처음에 부처님의 법을 듣고는 우편신수라. 뭐 어떤 법도 부처님이 설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우변신수예요. 만나자마자 곧바로 믿고 받아들여. 아 호랑이 왔다 그러면 아이고 호랑이 왔는가 없다고 그냥 그럼 딱 그쳐버려. 그게 우변신수예요 이게. 어디 가서 무슨 기도하면 된단다 하면 아이고 좋구나 하고 그냥 거기에 껌뻑 넘어가가지고 뭐 아비라기도 한다 좋단다 그러면 거기 그냥 껌뻑 넘어가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딴 사람들이 하는 건 뭐 불교도 아니라고 까지 봐버려. 그 우변신수라는 게 그겁니다. 만나자마자 곧바로 믿고 받아들여버려. 부처님이 말했으니까. 큰 스님이 말했으니까. 또 큰 스님이 말했으니까까지는 괜찮은데 스님이 말했으니까. 스님이 말하면 무조건 법인 줄 아는 거야. 그거 참 큰일이야 그게. 제대로 불교를 아는 스님도 있지만은 모르는 스님이 태반이니까 그리고 또 무슨 꿍꿍이 속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전혀 신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스님이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가짜 스님인지 무슨 뭐 땡땡이 중인지 아니면은 뭐 이제 막 이제 중된지 며칠 되지도 않는 스님인지 예. 아니면 뭐 하다못해 군대 기피하려고 절에 와서 임시로 중이 됐는지 전혀 모르고 스님 복장만 딱 입고 있으면 그만 우변 신수예요. 만나자마자 바로 그만 하면은 아 그 스님이 말했더라. 내 인데 와서 하소연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라. 아 그 스님이 이야기했다고. 그 스님이 이야기했다고. 내가 다니는 절에서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것만 믿고 어제도 어떤 청년이 왔는데 자기가 직접 들은 이야기도 아니야. 거기에 있는 스님이, 그 절에 있는 스님이 어떤 스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전해주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건너뛴 말까지도 그만 우변신수하더라고요. 아, 그 스님은 그렇다는데요. 그 스님은 그렇다는데요. 지금 내가 바로 그 저 절하고 스님 이름을 들먹거리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가 봤느냐 그랬거든. 내가 봤느냐 그 아니요. 그 스님 상자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아, 참 사람이 어리석기로 말하면 끝없이 어리석어. 끝없이 어리석어. 그래, 우변신수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 그래서 사유취정 그것을 생각해가지고서 취정 막 그냥 받아들여버린다.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방편을 그 전에 강원도의 어떤 그 젊은 청년들이 삼을 시내에 갖다 팔려고 한 짐씩 짊어지고 시내를 이제 가는데 고개 큰 고개가 하나 있어. 그래 고개 넘어서 이제 짊어지고 가는 길에 구리가 어디가 보니까 한 무더기 있어.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삼을 얼른 버려버리고 구리를 짊어졌어. 그 한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 그동안 뭐 구리가 좀 값은 더 나가겠지만은 그동안 짊어지고 온 그 공이 아까운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높은 언덕을 올라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시내에 갔다 팔판인데 그 공이 아까워가지고 그만 그대로 삼을 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은을 만나도 그대로 삼을 지고 가고 구리로 바꿔진 사람은 은 만나면 얼른 구리 버려버리고 은을 짊어졌고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니 금이 한 무더기 있는데 은을 짊어진 사람은 얼른 은을 버려버리고 금을 한 짐 짊어졌어. 근데 삼을 짊어지고 간 사람은 의리 때문인지 뭐 하여튼 뭐 때문인지 계속 삼을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담마 기금이라 삼을 짊어지고 금을 버렸다. 삼을 짊어지고 금을 버리는 경우다. 경계에서 이걸 그렇게 부처님이 중생들의 그 어떤 집착과 어리석음 그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담마 기금이다. 그리고 전공이 가석이라 그래요. 앞에 지고 온 그 공이 아깝다. 그런 사람은 발전 없습니다. 발전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얼른 떠날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가뿐가뿐하게 이렇게 옮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모든 분야에. 그래서 담마 기금이니 전공이 가석하다 하는 그런 말, 아주 그 불교 공부하는데 불교 공부의 차원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방편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이끌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니 그렇지만은 내용인즉슨 삼성과 일성의 문제, 저 앞에서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방편설 또 성문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그 삼성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있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같이 법성에 들어 있었지만은 소승법으로서 우리를 제도했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세존의 허물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려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랬을 것 같으면 반드시 대승으로서 대승법으로서 우리를 제도했겠지만 우리는 방편을 이해 못해서 수위소설을 이해 못해서 그래서 그만 방편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덥석 받아들여서 우변신수야 덥석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는 그걸 그냥 붙들고 수십 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불교인들 어디서 그 뭐 옆집 사람인데 배웠거나 친구에게 들었거나 이게 뭐 좋은 일이란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수십 년 발전도 없이 그렇게 불교를 믿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불교에 눈뜨지 못하고 그냥 일생을 맞춰버리는 사람들도 또 있어. 참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 그 방편을 개설해 놓는데 그 방편은 우리가 떠나야 할 방편이지 거기에 목숨을 목을 매라고 하는 방편은 결코 아닙니다. 세존시여 아종성대로 우리가 옛날부터 종일 경야토록 하루가 다하고 밤이 끝나도록 매자 극책이더니 매양 스스로 책망했다. 극책이라고 하는 건 아주 심히 책망했더니 지금 부처님에게 지금의 부처님으로부터 문소 미문 미정육법 그랬어요. 이 방편 그 앞에서 방편품에 있었던 최상승의 법문입니다. 정말 밤낮으로 이 여기에 참 몸담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대승법을 배우지는 못하고 항상 소승법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항상 책망했어. 자책했어. 그렇게 살아오다가 오늘 이 법화경서라는 법회에 와서 지금의 부처님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미문, 듣지 못했던 거, 미정류, 그동안 잊지 않았던 거, 일찍이 잊지 않던 그런 법을 듣고, 그리고는 단제, 의회, 코는 모든 의문과 뉘우침을 다 끊어버렸어. 속이 시원하게. 그래서 뭐라고? 신이 태연이라. 내가 편안하다고 그랬죠.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태연해져서. 아 이제 살았다 큰 고개를 하나 넘어가가지고 이제 정말 편안해진 그런 그 상태 또는 꿈에서 아주 악몽으로 시달리다가 꿈이 깨가지고 아주 편안해진 상태 그래 신이 태연이야. 참 좋은 말이죠. 신이 태연해서 쾌덕 안온이다. 여긴 또 아주 유쾌하게 편안함을 안온함을 얻었다. 신이 태연 쾌덕 안온 가뿐하게 쾌덕 안온이라고 가뿐하게 편안함을 얻었다. 안은 안온함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말입니다. 금일에서 내지 진불 진시불자 참으로 이 진짜의 불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 알았다. 그러면은 법화경 공부 못한 사람들은 불자 아니에요. 불자라도 가짜 불자야. 이거 보십시오. 사리불이 여기 와서 아 내가 이게 진짜 불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법화경 말이지. 법화경 공부 안 하면은 제대로 불교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자라고 할 수도 없어. 여기 와서 이제 비로소 사리불도 여기서 진짜 불자가 됐으니까. 그전에도 뭐 불자는 불자지. 그렇지만 이제, 불자도 이제 불자 나름이지. 어느 정도 불자냐. 무게가 몇 건 나가는 불자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관심사와 정신 수준과 불교에 대한 이해와 신심과 이런 데 따라서 이제 불자의 차원도, 천차만별입니다. 쉽게 한 100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00단계.